한국인인 세계가 주로 갈린 생태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폭 4km, 동서로 뻗은 길이 248km에 우리가 생태의 대행지라 부르는 비무장지대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은 1953년 7월 한국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60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자연 생태연구 대상으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발길을 거부한 채 태고의 순수함을 간직한 DMZ 오늘 관광을 통해 가슴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열차는 잠시 후 청량리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분 정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하차하지 마시고 안전한 객실 내에서 열차의 출발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에 시청해 주신 고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열차는 서울역을 9시 35분에 출발하여 청량리, 의정부, 동두천, 소요산, 연천, 신달리역을 거쳐 마지막 역인 백마고지역에 12시 19분에 도착하니 평화열차 DMG 트레인 4885열차입니다. 저희 승무원의 고객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총 3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화장실은 1호차와 2호차 사이, 2호차와 3호차 사이 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지통은 화장실 맞은편 통로에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DMG 트레인 내부는 3량 모두 동일한 컨셉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밝은 색상으로 한국의 미를 표현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DMG 트레인 창문위를 보시면 여러 장의 사진들이 전시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께 여행 중 특별한 재미를 드리기 위하여 운영 중인 작은 사진전인데요. 1호차에서 DMG에 일어난 생태와 유적에 관한 사진을 감상하실 수 있고 2호차에서 DMG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포착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3호차는 한국철도가 주제입니다. 경의선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역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되어져 있으니까요. 보고 가시면서 특별한 사진전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 신호 대기로 인해 그럼 오늘 하루도 DMG 트레인 관광을 통해 특별한 추억 많이 담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DMG 트레인과 함께 즐거운 기차 여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구봉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역이 의정부역까지 구봉산이 보일 텐데요. 카메라로 예쁜 멋진 풍경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구봉산이 북한삼각길 국립공원으로도 지정되어져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도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명산입니다. 열차 진행 방향 좌측을 보시면 멋진 풍경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뚝솟은 봉우리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졸고 계신 이런 분 있으면 잠시 깨어서 멋진 풍경 눈으로 카메라로 많이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봉산이 도봉구, 의정부, 속출을 비둘러 길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바위산이기 때문에 앞을 타고 오르내리는 구간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또한 도봉산이 카다마 봉우리들이 우뚝 솟아 웅장함을 더하는 수도권의 명산으로 산을 오르다 보면 봉우리들 사이로 형성된 계곡들도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약 10분 정도 풍경이 펼쳐져
이용하실 고객님께서는 백반포지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1인당 22,000원입니다. 우선 상품으로 사전에 발권 여행상품으로 발권 받아오신 고객님께서는 추가로 추가로 버스 티켓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차 승차권만 구입해오신 고객님 중 각각 이용하고 싶으신 고객님께서는 백반구 지역에 내리신 후 주차장으로 가시면 안보관광 매표 창구가 있습니다. 매표 창구로 가셔서 버스 티켓을 추가로 발권 받으시고 빨간색 버스에 바로 승차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역 A실부는 열차 진행 방향 왼쪽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열차의 다음 정차역은 연천역입니다. 우리 열차는 연천역을 약 15분간 정차 후 다시 출발합니다. 열차 안이 답답했던 고객님께서는 잠시 내리셔서 시원한 바람도 쐬고 연천 역사를 여유롭게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천 옆에 보시면 급수탑도 있고요. 연천역 정문 앞으로 가시면 벽화도 있습니다. 기초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도 담아보시고 먹거리가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연천역 정문 앞길 따라 쭉 직진하시면 우측에 편의점, 정면에 제과점, 왼쪽에 보시면 까메기 파는 곳도 있습니다. 간식거리 필요하신 분도 구매하셔서 세차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열차 연천역에 약 15분간 정차 후 11시 53분 정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연천 역사를 구경하실 고객님께서는 출발 시각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 연천역 도착 예정 시각은 11시 38분입니다. 열차는 잠시 후 연천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역 내리실 문은 열차 진행 방향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 연천역에 약 15분간 정차 후 11시 53분 정시에 출발합니다. 연천 역사를 구경하실 고객님께서는 출발 시각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 연천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차 연천역에 15분간 정차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착하는 역은 신탈리역입니다. 열차 지금 방향 좌측을 보시면 산들이 많이 보이시죠? 자세히 살펴보면 산에 선명하게 두들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차 진행 방향 좌측을 보시면 글자가 보일 겁니다. 지역으로 폭염으로 인해 산등성이가 하얗게 벗겨져서 하늘에서 내려보면 마치 백마가 쓰러져 누운 듯한 형상이었다 하여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백마고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마지막 역입니다. 우리 열차 잠시 후 마지막 역인 백마고 지역에 도착합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화열차 DMZ 트레인에 승차해주신 고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는 남북 관광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DMZ 트레인 관광을 통해 특별한 추억 많이 담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마고 지역 내리실 분 열차 진행 방향 오른쪽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차 승차권만 소지하신 고객께서는 하차하신 후 백마고 지역 주차장 내에 있는 안보관광 매표 창구에서 추가로 티켓을 발권 받으셔야 투어가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